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네, 미국 나스닥 지수가 강중한 때 만 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최근 테슬라 주가가 계속 오르면서 해외 직구 열풍이 주식시장에서도 불고 있습니다. 누구냐 너? 미국 대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연방준비제도가 제로금리를 동결하면서 Why do I feel like so much like Sigourney Weaver?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증시 염탐정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염승환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네. 자, 바로 시작할까요? 네. 네. 뭐 빠르게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 TV 출하량이 이제 뭐 요즘에 좀 증가했다는 얘기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 TV. 집에서 예. 집에서 TV도 워낙 많이들 예. 보시고 시간이 하니까. 길어지니까. 네. 그래서 요새 LG전자 주가 강한 게 뭐 괜히 강한 게 아니고 네. 사실 뭐 가전 제품 수혜를 좀 많이 받고 있는데 특히 TV에 또 절대 강자다 보니까 데이터로도 좀 잘 나온 것 같습니다. 2분기 뭐 글로벌 TV 출하량 자체는 그렇게 뭐 엄청나게 성장 보인 건 아닌데 1분기에 비해서는 그 역성장 폭이 많이 개선됐다고. 근데 특징적인 게 확실히 중국 그 기업들이 좀 무서운 것 같아요. 중국에 TCL이란 기업이 있는데 네. 이번 2분기에는 그 수량 기준으로는 그 LG전자를 제꼈다고 합니다. 1등이에요? 2등으로. 2등. 삼성이 이제 아 삼성 1등이니까. 네, 삼성이 아시겠지만 그 QLED TV로 워낙 네. 좀 잘해가지고. 근데 반면에 LG 아, 디스플레이가 삼성이 1등이에요? 네, 삼성이 항상 1등입니다. 아 그래요? 네, 몇 년간 계속 1등이에요. 그래서 OLED TV랑 이제 QLED랑 많이 뭐 이렇게 비교들을 하시는데 네. 이번에도 QLED 삼성 거죠. 이건 사실 LCD TV인데 네. 거기에 그 백라이트 광원을 그냥 LED로 집어넣은 거죠. 그 LG에서 지난번에 작년인가 한번 태클 한번 네. 심하게 걸었잖아요. 왜 거기다가 네. LCD를 왜 OLED라고 하냐고. 네. 그래서 사실 일반 소비자가 봤을 때는 저것도 OLED인가 약간 좀 착각할 수도 네. 사실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게 먹혔습니다. 그래서 QLED TV는 무려 40%나 성장을 했는데 OLED TV는 사실 역성장을 했어요. 근데 네. 이제 그 원인이 단가가 일단 비싸요. 비싸요. 두 배 정도인가 네. 비싼 것 같고 네. 그리고 우리 이제 보시면 저도 집에서 요즘에 이제 뭐 퇴근하고 한번 이제 3프로 볼 때 TV로도 보거든요, 유튜브를. 네, 네. 근데 이제 사실 한국 사람들이 집에서 TV 볼 때 영화보다는 사실 드라마 같은 걸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얘는. 근데 그 LCD TV가 OLED TV보다 좀 장점이 휘도라 그러는데 밝기가 더 좋아요. 드라마는 밝은 게 더 좋거든요. 영화는 사실 좀 약간 어두운 톤이잖아요. 그래서 OLED TV 볼 때 몰입도가 훨씬 높은데 네. 드라마나 예능 이런 뭐 아니면 유튜브 같은 거 볼 때는 사실 밝기가 더 중요합니다. 사실 영화 몇 편 안 보지. 네.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선호하는 게 굳이 뭐 가격도 싼데 그렇지. 밝기도 훨씬 좋은 네. LCD TV 사는 게 낫다. 그래서 이런 네. 것들이 좀 먹혀서 여전히 좀 OLED TV는 좀 고전하고 있고 네. 그 LED TV는 좀 그 계속 좋아지고 있는데 TV 가격도 어쨌든 패널 가격도 요새 올라가서 LG 디스플레이한테는 그래도 뭐 어쨌든 LCD 패널 좀 판매가 되니까 호재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미니 LED 얘기가 요새 많이 나오더라고요. 미니 LED 네, 뭐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LED인데 지금 우리 TV 보면 LCD에 LED 들어가 있잖아요. 광원으로 네. 백라이트 네. 대신에 들어가 있는데 그거 크기를 이제 완전히 줄인 초소형. 초소형 LED를 이제 거기다 꽂아놓는 거예요. 아, 화면이 작은 게 아니고? 네, 화면이 네. 작은 게 아니고. 네. 그래서 거기에 보통 이제 기존 TV에는 LED가 50개밖에 안 들어가요. 근데 미니 LED는 12,000개가 들어간답니다. 오. 그럼 훨씬 밝죠. 네. 엄청 밝아져요. 그럼 이게 이렇게 되면 미니 LED가 또 계속 경쟁력이 더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네네. LCD TV가 뭐 사양 산업이다 이러는데 네. 계속 오래 갈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를 내년부터 삼성하고 LG가 또 개발한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근데 네. 애플은 아이패드 프로에 이번에 탑재한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아이패드 프로 그 디스플레이 미니 LED를? 네. 네. 그래서 이쪽 LED 업체도 뭐 이쪽으로 이제 새로 뭐가 나오면 굉장히 긍정적일 수 있으니까 좀 지켜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어쨌든 TV 쪽은 좋다. 3분기도 여전히 좋다. 그래서 네. LG전자 주가 상승이 이상한 게 아니다. 네. 이렇게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다음 두 번째는 요새 뭐 어제도 제가 잠깐 보니까 그 아침에 시총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네. SK 하이닉스. 네. 네. 사실 보니까 그 시총 3위로 이제 밀려났잖아요. 네. 근데 사실 예전에 뭐 김프로님도 얘기하신 것처럼 그 이다솔 차장님이 오셔가지고 네네. 그때 한번 이제 시총 변화 얘기해 준 적이 있는데 네. 사실 제가 봤을 때 이미 6월 달부터 변화는 시작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미 SK 하이닉스가 이게 내려온 게 이상한 게 아니라 사실 그때부터 이 섹터로 보면 바이오가 이미 바이오 인터넷 게임 인터넷이라든가
배터리 이런 것들, BBIG. 그렇죠. 이런 것들이 대표주들이 급부상하면서 그런 것들 다 합치면 사실 이미 하이닉스를 제낀 거거든요. 네. 군으로는 제낀 지 오래됐는데. 네, 군은 근데 이제 종목으로. 기업으로. 예.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참 뭐 이제 하이닉스가 끝난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실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게 뭐 하이닉스가 3위 됐다고 너무 놀라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또 하이닉스가 또 4분기나 내년에 또 반도체 경기 회복되면 또 다시 역전할 수도 있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개인 투자분들이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좀 지금 어쨌든 잠깐만 제가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합치면 시총 비중이 26% 정도 되고요. 네. 바이오가 지금 120조거든요. 12%. 네. 인터넷하고 게임, 이제 네이버, NC, 뭐 카카오 합치면 112조. 예. 11%. 배터리 3개사 합치면 80조로 5%. 예. 거기다가 자동차, 현대차 그룹이 70조거든요. 예. 그거 합치면 4%인데, 근데 자동차도 사실 수소차랑 전기차 합쳐서 간 거잖아요. 예. 그렇게 따지면 전체적으로 반도체가 26%고, 이 나머지 성장주 다 합치면 시총 비중이 32%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미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이쪽이 다 이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BBIG가 이제는 확실한 시총 1등주가 됐다. 다시 한번 얘기하죠. BBIG.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네. 근데 거기에 뭐 그린 뉴딜까지 포함할 수도 있는데 네. 그렇게 되면 이쪽이 이미 반도체를 이겨버린 거죠. 그동안 네. 몇 년간 삼성과 하이닉스의 독주 체제를 네. 이미 붕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왜 주목하셔야 되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격만 보지 마시고 시총 변화를 보셔야 돼요. 아. 이게 바뀌었잖아요. 지금 산업 트렌드가. 아까 그 교수님도 그 얘기 하셨잖아요. 산업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는데 네, 시총만 네. 보면 딱 나오거든요. 그래서 시장 보실 때 제가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그 인터넷 게임 뭐 BBIG 또 그린뉴딜 이쪽이 무너지지만 않으면 주도주는 끝난 건 아니거든요. 사실 시장 자체 강세장 예. 흐름이 예. 그래서 이런 변화 한번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아 장이 이게 벌써 시작했네요. 벌써 시작했나요? 네. 어 시작했네요. 네, 벌써 오늘 좀 늦게 시작해가지고 장이 일단은 저 플러스 권역으로 되는군요. 네. 거래소가 네. 1.17, 코스닥이 0.86% 오르면서 일단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네, 2,300까지는 일단 회복이 될 것 같고요. 주요 지수가 지금 네, 코스닥도 좀 강세 출발할 거고 선물 지수가 한 1.3% 정도 네. 갭상승으로 일단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종목 시총 상위주는 좀 뭐 말 많았던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늘은 그래도 1.5% 정도 다행히 좀 강세 출발했고 근데 네이버 카카오도 좋네요. 네. 이게 사실 네이버가 2% 오르고 오늘 하이닉스가 2% 빠지면 하이닉스가 4위로 밀려나거든요. 아, 그래요? 네. 2조 차이밖에 안 나요. 아, 아 그래요? 지금 거의 지금 차이가 없어서. 네. 참 이게, 예, 네, 정말. 이 언택트. 하긴 근데 2009년도에 하이닉스 부도난다 그랬었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그때 네. 유상증자 참여했을 때 몇백 원이었나? 뭐, 기억이 아사무사한데. 네. 아무튼 그렇고, 오늘 LG, 테슬라가 뭐 2,000달러 이제 돌파해서 그런지, 네. 오늘 2차 전지 섹터도 LG화학도 좀 출발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전체적으로 시총 상위주 좋고 LG 디스플레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패널 가격 좀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 오늘 대형주 중에서는 제일 강합니다. 한 3% 정도 예. 디스플레이가 좀 올랐고 그다음에 LG전자가 한 2.5%. 그다음 뭐 대부분 IT 같아요. 어제 많이 빠진 IT, 삼성전기, 또 자동차. 그래서 사실 이게 뭐 오늘 꼭 엄청난 호재들이 있어서 올라간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어제 급락했던 대형주가 일단 좀 반등하고 있고 미국 시장이 규모 있게 반등해 준 것도 영향이 있겠죠? 네. 아무래도 미국이 흔들리지 않다 보니까 네. 투자 심리가 오늘은 조금 호전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총 상위주에서 좀 빠지는 건 어제 좀 강했던 뭐 이런 음식료 쪽 예. 그쪽은 오늘은 조금 부진하게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잠깐만 말씀드리면 코스닥에서 어제 사실 가장 안 좋았던 섹터가 반도체나 스마트폰이나 같은 그 IT 하드웨어잖아요. 그렇죠. 부품 장비. 예, 그쪽을 뭐 사실 기관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팔아버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추풍 낙엽처럼. 전방 산업이 안 좋으면 코스트 커팅 들어갈 거고 매출도 줄 거니까. 네, 맞습니다. 이렇게 보는 거네요. 그래서 반도체 장비주들 사실 그 하이닉스도 그렇고 톤다운을 많이 했잖아요. 그 네. IR에서도 설비 투자 좀 보수적으로 하겠다. 예. 거기다 화웨이까지 겹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가미가 돼가지고 어제 좀 굉장히 안 좋았는데 오늘은 일단 반등 출발했고 사실 그 어제 많은 분들이 그 김정은 위원장이 네. 김여정 이쪽으로 위양한다 그래가지고 뭐 방산주도 급등하고 그랬는데 근데 의외로 아난티는 또 오늘 2.5% 오르고 있거든요. 네. 아난티가 이제 남북경협주잖아요. 네. 이런 거 오른 거 보면 그렇게 크게 우려는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원달러 환율도 많이 안정감을 찾아서 네. 대북 리스크는 일단 시장에서는 크게 영향을 좀 안 주고 있다.
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까지 학습효과로 보면 대북에서 무슨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항상 해프닝으로 끝났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예. 그 예전에 제가 자료도 조사해 보니까 2009년도에 그 김정일 죽었을 때도 예. 그때 빠졌잖아요. 한 3% 예. 정도 빠졌는데 3개월 후에는 오히려 엄청나게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거 보면 예. 설사 뭐 이게 사망이 한다고 해서 증시 뭐 기조 자체를 변경시키진 않는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오늘 빠지는 기업들은 시젠, 뭐 수젠텍 같은 진단회사입니다. 예. 이쪽이 빠진다는 거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죠, 시장에는. 예. 왜냐하면 요새 이제 코로나 확진자 급증 때문에 좀 이쪽이 강했기 때문에 네. 오늘 이런 부분들은 일단 시장에는 좀 우호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투자자별 동향 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은 일단 다행히 코스피는 117억 정도 순매수 좀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매도에선 벗어났고 기관은 매도하고 있는데, 근데 오늘 좀 수급 보실 게 좀 중요한 게 뭐냐면, 평소에는 그러니까 시장이 좋을 때는 이렇게 점진적으로 가는 장에선 사실 외국인이 선물 사고 팔고 별로 안 보셔도 돼요. 근데 어제 보셨지만 어제 장중에 외국인이 선물 만 개를 때리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지수가 그냥 폭포수처럼 무너져 버렸는데 그리고 3시 넘어서면서 그거 다시 다 사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철저하게 이제 선물 컨트롤하면서 시장을 좀 좌지우지하는데, 오늘도 일단 1798개억 정도 좀 매도를 하는데 이게 또 장중에 쏟아져 버리면 증시가 한번 또 충격을 또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현물보다는 단기적으로 이렇게 시장이 변동성 클 때는 외국인 선물 매매 보시고, 왜냐하면 외국인 선물 매매에 따라서 선물이 이렇게 굉장히 저평가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프로그램 매도라 그러잖아요. 예. 기관들이 다 프로그램 매도거든요. 어제 그렇게 현물 매도 기관이 그렇게 많이 판 게 그 영향입니까? 네, 그 영향입니다. 그래서 그거 따라서 뭐 패시브 펀드까지 그냥 다 같이 내려보라 그러니까. 그러세요. 그 저 영수원 사장님 아는 기관 투자 많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뭘 이렇게 팔어? 근데 거기도 뭐 어쩔 수 없는 게 이게 대부분 프로그램이에요. 선물이 저평가되면 현물이 고평가되면 팔아버려야 되죠. 주식 좀 인간적으로 좀 하십시다. 네. 프로그램으로 하지 말고. 네. 그래서 오늘 장중에 좀 보실 건 선물 네. 지금 매도가 많지는 않은데 네. 이게 좀 순매수로 돌아서면 오늘 좀 지수가 좀 좋을 수도 있으니까 네. 한번 선물 다른 것보다는 선물 쪽에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 일단 오늘 그래도 종합주가지수 코스닥 모두 아직까지는 견조한 것 같아요. 상승폭은 일단 확대되고 있고 네. 전반적으로 분위기 좋고, 그다음 업종은 한번 말씀드리면 자전거 섹터가 일단 제일 강한데, 아 자전거에 그 빅텍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군요. 네? 방위 산업이 강합니다. 방산 어제 북한. 아니 자전거하고 빅텍하고 무슨 아니, 빅텍이 이제 그쪽에 이 섹터에 들어가 있어서 올라갔다니. 아, 왜 빅텍이 자전거에 들어갔지? 분류가 좀 그런 것 같긴 한데. 되게 웃기네. 근데 제가 그 스페코란 기업 아시죠? 네. 이게 전 대표적으로 그 방산주 중에 하나인데 네. 사실 스페코는 풍력 관련주예요. 아 그래요? 원래 이게 이 회사가 2009년도부터 멕시코에 거기다 공장 지어가지고 네. 이번에 실적 엄청 잘 나온 것도 풍력 때문인데 네. 이게 항상 이제 방산주랑 같이 가요. 오늘도 물론 그래서 급등하는데 사실 전 이건 좀 이해는 안 가긴 한데 시장에서 이제 그렇게 인정을 하니까 그건 좀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오늘 방산주가 좀 강한 게 특징적이고 네. 그다음에 요즘에 쌍용차 매각 얘기 나오니까 쌍용차도 한 8% 올랐고요. 네. 자동차 업종 오늘 한 3% 정도 오르면서 분위기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뭐 어제 급락했던 기업들 다 올라가는 것 같고요. 오늘 빠지는 업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수혜주만 마스크, 그다음에 뭐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기업 네. 이쪽만 좀 하락하고 있어서 일단 오늘 분위기는 좀 어제 충격에선 조금 오전쯤 벗어나고 있다. 네, 어쨌든 10시 좀 넘으면 이제 일본에서 이제 그 주선일 확진자를 발표하는데, 어제도 사실은 혹시 300명, 400명 되는 거 아닌가 막 그랬는데 전전일에 비해서 좀 줄었잖아요, 그죠? 약간이지만 네, 약간이면 네. 줄어서 조금 안심을 하고 제가 외출을 했거든요. 네. 오늘 진짜 중요하겠네요, 오늘 숫자가. 네, 네. 근데 시장에서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내성을 찾고 있다라는 얘기네요. 왜냐하면 시젠유의 어떤 그 코로나 수혜주들이 네. 일단 예, 주가가 별로 좋지 않다라는 얘기니까요. 어제 장 보니까 사실 그 확진자가 좀 감소해서 저도 그렇게 크게 이제 이 부분은 민감하게 반응을 안 하겠다 싶었는데, 사실 어쨌든 200명대 후반이니까 네. 완전히 줄어든 것도 아니고 네. 거기다가 이제 어제 많이 빠진 이유로 되시는 게 이제 다들 연준에 대한 뭐 실망 그런 것들 좀 겹친 것 같고, 또 한 달간 많이 올라왔던 부담감 뭐 신용장고 거기다가 어쨌든 제 생각엔 결정적으로 외국인이 그걸 이용을 한 것 같아요. 어제 외국인들 선물 매도 이게 시장이 어제 같은 경우 사실 확진자가 좀 약간 그 전보다 감소했으면 반등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좋다라고 하긴 그런데 어쨌든 큰 악재는 아니었잖아요. 증시를 네. 빠질 만한. 근데 그런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계속 눈여겨보고 있었겠죠. 근데 시장이 반등을 못하고 자꾸 밀리니까
오후에 아래쪽으로 드라이브를 걸어버린 거죠. 하락 쪽으로. 그러면 당연히 기관들은 같이 따라서 매도하게 돼 있거든요. 무조건. 네. 프로그램 매도로. 네. 그러니까 어제는 그렇게 돼서 증시가 좀 붕괴된 게 아닌가. 사실 뭐 엄청난 펀더멘탈 문제나 그런 것보다도 저는 외국인들의 좀 수급이 가장 큰 영향을 줬다. 선물 매매. 근데 제가 이제 저 뉴스 3에도 말씀을 드렸나요? 했는데 어제 한국장하고 대만장만 많이 빠졌거든요. 네. 근데 그건 당연히 뭐 한국 장 대만장의 주도 저 넘버원 주식들이라는 게 다 반도체니까 삼성전자, TSMC, 뭐 하이닉스 뭐 이런 데들이니까 네. 그게 반도체 업황의 문제인지 아니면 셀 신흥국의 대표 선수들을 일단 셀 한 건지 반도체 업황이라면 업황은 또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데 네. 어제는 또 달러 강세 국면에서 셀 신흥국의 신호였다라면. 그럼 추세적으로 더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외국인의 매도가 네.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네. 보고 계세요? 저는 그러니까 그것도 영향을 분명히 줬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게 이제 반도체가 사실 지금 화웨이 쪽으로 지금 리스크가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잖아요. 근데 예. 특히 대만 기업들이 우리보다 더 타격을 더 받겠죠. 예. 화웨이 매출 비중 월등히 높으니까. 네네. 그렇죠. 근데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는 매출 비중이 3%밖에 안 돼요. 예.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같이 그냥 휩쓸려서 그냥 빠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 생각에 그 김프로님 말씀대로 외국인들이 지금 이 우리나라 그러니까 아시아 전반적으로 IT에 대해서 하드웨어잖아요. 소프트웨어가 예. 아니라 좀 일단은 좀 털고 가자. 그 관점이 좀 싸늘하게 식어버린 것 같아요. 예. 이런 이제 미중 간의 좀 불확실성도 있고 예. 화해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외국인들도 일단 좀 털고 가자는 심리가 좀 강했고 실제로 지금 하이닉스는 디램 현물가도 좀 계속 빠지고 있고 예. 3분기 실적 오늘 한 증권사 보고서도 나왔는데 3분기 실적 전망치도 크게 하향 조정됐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또 숫자로 찍히다 보니까 일단 IT 업종에 대해서 좀 일단 털고 가자는 심리가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그것 때문에 뭐 모든 걸 다 해석할 수는 없지만 네. 그것도 당연히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어제 하락에.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어제 좀 저녁에 이제 여기 선프로 TV 이거 준비하면서 좀 생각을 해봤. 저도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죠. 어차피 지수가 급락을 한 건 뭐 어쩔 수 없잖아요. 네.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아유 거봐라 내가 뭐 빠진다고 했으니까 내가 맞았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거보다도 사실 꼭 그런 분들이 있긴 있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 어차피 지금 빠진 상황이면 대처를 잘하신 분은 상관없죠. 근데 네. 많은 분들이 대처를 못하셨으면은 결국엔 급락 이유랑 그 다음에 지금 강세장이 지속됐던 그 이유를 한번 면밀히 살펴보고 예. 그게 문제가 없으면 저는 그냥 그대로 그냥 뭐 주식 가져가도 된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좀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일단 어제 급락의 이유는 일단 코로나 확산이 지금 어쨌든 2월처럼 지금 계속 이어질 것 같은 불안감. 예. 그거랑 이제 아까 말씀드린 달러 강세, 연준 실망. 예. 그죠? 그 다음에 화웨이 리스크. 반도체 이제 전기전자 투심 아까 거기에 이제 외국인 선물 연결 그 다음에 급등에 따른 부담감 이게 종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은데 예. 이거 한번 이제 여기서 보시면 코로나 확산 리스크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이건 끝난 건 아니에요. 예. 사실 오늘도 데이터 봐야 되고 연준 실망이라고 하는데 연준이 뭐 안 한다고 한 건 아니거든요. 네. 언제 할지 모르겠다. 네. 그래서 약간 그냥 뜸들인 거죠. 네. 다음 주에 잭슨홀 미팅 있잖아요. 네. 그때 또 한번 뭐 얘기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아직까지 연준에 대해서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고 그리고 달러는 어제 또 약해졌어요. 예. 하루 만에. 예.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아직까지 달러 강세는 아닌 것 같고 화해 리스크는 사실 이게 반도체한테는 안 좋지만 아까 제가 잠깐 시총 말씀드렸잖아요. 반도체보다 이제는 BBIG가 더 많아졌다. 예. 시총 비중이. 예. 이들이 치고 가면 증시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망가져도 이제 버틸 수 있다는 거죠. 예.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감안을 하면 지금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급등했던 부담감. 근데 예. 지금 3일 동안 한 일주일 동안 코스피가 한 8% 빠졌고 코스닥이 9% 빠졌거든요. 어, 고점 그래요? 대비. 예. 계산해 보니까. 고점 대비, 최근 네. 고점 대비. 그렇게 보면 지금 어느 정도 급등 부담도 약간은 해소가 됐고. 네. 그 마지막 남은 거는 우리가 좀 가장 모르는 게 이게 국내 코로나 확산이거든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건데 요걸 제외하면 나머지 것들은 크게 저는 문제 될 건 없다. 근데 코로나 확산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소망하는데 네. 만약에 정말 그러면 안 되죠. 최악의 경우에 코로나가 지금부터 다 안 좋아졌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식시장 내부의 지금 주도력은 코로나로 인한 피해 업종이 주도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네. 어쩌면 반사익을 얻는 업종군 BBIG잖아요. 이게 예. 그죠? 맞습니다. 물론 이제 그 BBIG 중에서도 차별적인 부분이 있겠죠. 예. 그런데 그래서 코로나의 어떤 국내적인 상황이 지금보다 다소 악화된다고 해서 예전처럼 언택
컨택 일변도의 어떤 산업 재편이 돼 있는 상황이 아닌데 특히 증시 내에서는 네. 그게 그렇게 장을 흔들어 버릴 수 있는 변수인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예. 그래서 아니 근데 사실 지금 보면 미국장도 그렇잖아요. 예. 어제 미국장도 보신 분들 간 업종이 뭡니까? 사실 테슬라, 애플, 뭐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그 경기 민감주 컨택형 경우 다 빠져버렸어요. 다 빠져버렸죠. 그러니까 미국도 근데 미국은 그쪽 시총 비중이 또 월등히 강하다 보니까 예. 그냥 지속 올라 나스닥만 올라가는 거죠. 근데 아직은 이제 한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 민감주나 이쪽도 비중이 어느 정도 되다 보니까 예. 이쪽이 망가지면서 IT도 망가지면서 좀 빠진 건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이제 이쪽 시총 비중이 분명히 BBIG가 커지고 있는 건 사실이고 예. 그리고 BBIG가 여러분이 한번 냉정히 생각해 보세요. 이쪽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이 끝난 것 같으시면 예. 사실 그냥 우리 한국 시장도 별거 없죠. 장 쉬어야죠. 네, 그냥 주식 다 던지시고 예. 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여기에 대해서 내년 내후년까지 좋게 보시면 저는 계속 기회를 찾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할 거는 지금 유동성, 저금리 이 기조가 꺾였느냐 이건 분명히 아닌 것 같고 이익 개선 기대는 아직 솔직히 모르겠어요. 저도 저번에 이제 윤지호센터에 오셔서 좀 봐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 이건 봐야 되지만 마지막으로 BBIG가 성장이 꺾였냐 이건 아니거든요. 주도주는 아직 꺾인 건 아닌 것 같고 예. 이런 걸 종합을 해봤을 때 결국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저는 계속 저희 고객분들한테 이 말씀 해드려요. 살 건 사고 팔 건 팔아라. 그러니까 팔 거는 그 워런 버핏도 예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게 물이 빠지면 누가 벌거벗고 헤엄치는지 다 알 수 있다. 그러니까 펀더멘털이 취약한 기업들은 이런 장에서 다 민낯이 다 드러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건 버리자. 어쩔 수 없어요. 그 손실이 커도 버리고 BBIG가 됐건 내가 생각했을 때 아 이 기업 뭐 꼭 컨택형 기업 중에서도 네. 좋아지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기업들이 있으면 오히려 교체하는 거죠. 사실 LG전자나 뭐 이런 TV 회사들 다 컨택형 기업들인데 네. 이 기업들도 되게 재밌는 게 이번에 온라인 판매 비중이 엄청 늘어났어요. 네. 근데 뭐냐면 온라인 판매 비중이 늘어나면 이 비용이 줄어들어요. 그렇죠. 코스트가 다운되니까 이익률이 증가하거든요. 네. 이렇게 적응하는 기업들도 나와요. 컨택주 중에서. 그런 기업도 찾아보셔도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한번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을 잘 분석을 하셔가지고 계속 좋아지는 흐름이 나올 것 같으면 그냥 저는 오히려 더 기회잖아요. 급락했으니까. 변동성 있을 때 더 사고 아닌 거는 어쨌든 좀 아닌 거니까 인정하고 거기선 탈출하자. 그러니까 지금 사요 말아요 뭐 이런 그 질문들을 증권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받으시잖아요. 염승환 차장이 오늘 아주 간명한 대답을 해주셨네요. 살 건 사시고 팔 건 파시라니까요. 아니 근데 이게요 제가 아는 주변에도 네. 주식 투자로 돈 많이 버신 분들이 어떻게 보셨냐면 대부분이 급락장에서 다 벌었어요. 급락장에서 미리 팔고 현금 갖고 있는 분들이 번 게 아니라 급락장에 오면 다 빠져요. 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물이 차 있으면 아무 이게 장이 좋을 때는 누가 제대로 된 옷을 제대로 입고 수영한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물이 다 빠져버리면 이렇게 폭락장이 오면 다 드러납니다. 근데 결국에는 거기서 건전한 기업, 앞으로 성장하는 기업은 다 올라가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다 어차피 빠졌으니까 민낯 드러난 애들은 다 털어버리고 이 돈을 더 실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쪽은 엄청난 상승이 나와요. 염수환 사장님. 그래서 부자가 돼요. 오늘 사실. 진짜 중요한 말씀 하셨네요. 그, 아니, 진짜 이거는. 급락장에서 예. 현금 많이 갖고 있는 게 제일 잘한 투자인 듯 하죠. 근데 이분들이 큰 돈을 벌진 못해요. 급락장에서 최고의 주식을 갖고 있는, 뭐, 정확하게 어떻게 최고를 예. 하겠어요. 예. 그러나 가장 강한 반등력을 갖고 있는 주식으로 버틴 분들이 돈을 많이 벌죠. 그건 아니, 맞는 거 주변에 진짜 그런 분들이. 알짜 기업인지는 어떻게 알아요? 아 여기 3%에서 좋은 거 많이 소개들 해주시잖아요. 애널리스트 분들이 그 비싼 형목 받고 염탐을 하고 있잖아요. 세미나 하시는데 예. 여기서 해주시는데 뭐 그것만 참고해도 더 준비된 게 있죠. 그리고 아니 그리고 이제 사실 그 제가 보고서 하나 가져온 게 네. 그 아니 제가 요새 메리츠증권 보고서가 참 괜찮긴 한 게 네. 이분들은 데이터로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냥 두루뭉실하게 안 하고 그 센터장 이경수 센터장이 원래 그런 스타일이에요. 네. 그래서 저도 이거 네.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리면 간단히만 설명드리면 네. 그러니까 지금 증시가 흔들리고 있는데 이게 6월달에 급락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2009년도에 PER 고점이 12.1배거든요. 네. 그거를 6월에 넘겼어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우리나라 PER이 뭐 항상
뭐 아시겠지만 11배도 안 됐었습니다. 예. 계속 거기 있다가 이번에 이제 급등하면서 넘겼는데 예. 이번에 8월에 급락한 것도 2007년 우리나라 역사상 최고가 12.9배래요. 예. 근데 이번에 13배를 찍었거든요. PE. 예. 그걸 넘고 또 공교롭게도 또 급락. 예. 근데 그때 빠졌을 때가 계산해보면 6월 달에 8.5%가 급락했고 예. 그 당시에 6월 달에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지수 한번 폭락한 날 있잖아요. 네. 그날 코스피가 계산해보면 고점 대비해서 6월 달에 8.4% 빠진 날이야. 네. 총. 근데 이번에 지금 한 8% 빠졌거든요. 네. 7.5에서 8% 정도. 그때랑 좀 비슷하게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으로 보면 좀 비슷하긴 한데 이번이 좀 더 길어서 그렇지. 그래서 지금 1400에서 2400까지 한 5개월 상승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밸류에이션 자체가 일단 넘어섰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 이거 우리 한국 너무 비싸다, 밸류가. 그 얘기 하시잖아요. 근데 예. 이분은 좀 다른 생각인 것 같아요. 밸류가 높아진 건 이유가 있다. 예. 밸류가 비싸서 문제가 아니라 그거를 좀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냐. 예. 뭐냐면 이게 BBIG랑 비슷한 거죠. 예. 그 기업들은 퍼가 엄청나게 높아요. 예. 근데 그 기업들의 밸류가 주가가 올라갔잖아요. 예. 밸류도 올라가고. 그럼 그 기업들이 주도주인데 당연히 코스피 PER이 올라가야 정상 아니냐. 예전처럼 뭐 맨날 10배 이하가 아니라 이진우 아니요. 제가 이름은 저기 예, 그 예. 하이난 애널리스트 분이신가? 아무튼 그러실 거예요. 예. 예. 이름은 제가 안 적어왔는데 근데 그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퍼가 높아진 게 그냥 단지 가격만 올라가서 그런 게 아니라 산업군의 변화 때문이라는 거죠. 예. 미국처럼 미국 네. 나스 그러니까 보면 뭐 PER 뭐 22배인가요? 23배 되잖아요. 미국이. 23배. 예. 그런데도 계속 신고가 가고 있는데 그걸 과연 그냥 밸류에이션만으로 따질 문제냐. 평균 표가 높아진 거는 막 표 50배, 100배짜리 기업들이 많이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비중이 그만큼 늘어나서 그렇게. 그죠. 그러니까 네. 주가도 오르기도 했지만 코스피 네네. 전체적으로 올랐지만 이 기업들이 워낙 강하니까 네. 전체 표를 올려버린 거죠. 근데 그것 때문에 올라간 걸 가지고 우리가 아예 너무 비싸다. 네. 이렇게 폄하할 필요 있냐. 조심해야 된다. 표면 노래한테는 껍데기만 보시면은 참 예. 큰일 나죠. 예. 그리고 이제 이분이 또 했던 얘기가 2000년부터 저도 이제 그때 뭐 주식매매 한참 했거든요. 2000년 초반부터. 그때 2006년까지 한국이 PER 8배를 넘어본 적이 없어요. 2006년까지. 근데 이제 중국 그때 아시죠? 투자 확대하면서 특수. 코스피 처음 2000 갔을 때 그때 13배까지 간 적이 있거든요. 이제 예. 그때 한번 이제 버블이라고도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리고 금융위기 이후에 급락했다 12배까지 다시 한번 2009년에 예. 찍고 그리고 11년 동안 11배를 넘은 적이 없어요. 예. 8배까지, 8배에서 11배 사이 왔다 갔다 했는데, 네. 이번에 어쨌든 13배까지 어쨌든 찍고 왔거든요. 근데 또 여기서 나온 얘기는 항상 이렇게 밸류에이션 허들을 넘으면 이제 거기가 지지선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이제 한국의 이제 그 PER 기준으로 봤을 때 11배는 쉽게 깨기 어려울 것 같다. 아, 근데 그럼 11배면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예. 지금 기준으로 2100이에요. 네. 2100포인트는 이제 아무리 뭐 정말 충격이 와도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번엔 데이터라고 설명한 거죠. 아, 근데 오늘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장이 이제 급등락하니까 더 민감하게 시장을 봐야지. 그래서 그런지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우리나라가 PER 그 트랩에 갇혀 있을 때 네. 지금 말씀하신 8에서 11배 사이에 갇혀 있을 때 우리의 주도 산업은 뭐냐면 네. 차화정이에요. 네. 차화정, 예? 뭐 자동차, 네. 화학, 정유, 혹은 전차, 그죠? 전기전자, 네, 차, 혹은 철강, 조선 이런 거죠. 근데 지금은 아까 BBIG가 우리 시장의 주도잖아요. 그죠. 근데 이 BBIG만 놓고 보면 이건 글로벌 멀티플이 차화정이나 전차나 뭐 저 철강이나 조선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예? 그죠.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의 밸류에이션 부분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좀 필요한 시점에 와 있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시총 비중이 바뀌었으니까 아까 BBIG 제가 설명 다 합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넘어요. 합친 비중을. 네. 그렇기 때문에 트렌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근데 물론 BBIG에 대한 성장이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매출이 꺾이고 그러면 이제 국내 증시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진짜 약세장이 시작이 되겠죠. 예. 근데 아직은 그런 징후는 안 보이니까 미국의 나스닥만 봐도 예. 그래서 장은 뭐 저도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렇게 단기적으로 부러지면 여기서 어떻게 바로 가겠어요. 솔직히 한두 달 정도 기간 조정은 필요해요. 또 코스닥만 해도 다섯 달 동안 100% 올랐거든요. 예. 100% 올랐는데 고점에서 10% 빠지는 걸 너무 그걸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3월 달도 많이 견뎌보셨잖아요. 그래서 너무 거기에 대해서 우려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 기간 동안 한두 달 동안 또 횡보할 때 네. 많은 분들이 또 다치기도 하거든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옮겨 타고 하면서 그러지 마시고 네. 제발 좀 공부 이럴 때 공부하셔가지고 네. 보고서 제가 보고서 괜히 보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뭐 제가 염탐한다고 하지만 네. 거기서 다 그 애널리스트 분들이 다 자기 시간 들어가면 쓴 보고서에 좋은 종목들이 많이 녹아들 있으니까 성장하는 기업들 정말 그래요. 잘 추려가지고 압축하면 저는 또 새로운 기회거든요. 그렇게 좀 한번 정말 좋은 말씀 네. 드리고 싶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일정 말씀 안 드렸는데 양재츠 외교 담당 의원이 오늘부터 방한하니까 한번 진짜 시진핑 방한 논의 될지 모르겠지만 그거 한번 지켜보시고 그리고 오늘 지수는 일단 코스피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가 상승폭을 더 확대하면서 1.6% 예, 2312포인트까지 올라왔고 좀 오늘은 코스닥이 조금 부진한 것 같아요. 코스닥은 일단 음봉이 조금 아무래도 좀 코스피에 비해서는 좀 나오고 있는데 예. 전체적으로 시총 상위 기업들이 좀 시젠이나 이런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쪽에 바이오가 좀 바이오가 많잖아요. 좀 약하군요. 예, 그래서 바이오가 좀 약하다 보니까 예. 코스닥은 좀 상대적으로 약한데 그러네. 그래도 코스닥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보셔야 될 건 바이오가 아니라 네. 코스닥의 심리는 일단 IT예요. 어제 IT가 담아가졌잖아요. 뭐 SK 머티리얼즈, 원익 IPS 이런 시총 상위 코스닥 IT가 일단은 어느 정도 살아나면 예. 코스닥도 바이오 때문에 빠지는 걸 커버는 할 수 있는 거니까 예. 그 부분 한번 좀 체크를 IT 쪽에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짚어주시네요. 알겠습니다. 자, 조목조목 꼼꼼히 살펴주시는 우리 증시 염탐정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비즈 영업팀의 염승환 차장님 오늘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뵐게요. 네.